형님들 유명 유튜버가 코치 자켓은 트렌드에 떨어져서 촌스럽다고 하는데 형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제가 설명할게요. 아니, 생각이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아, 네. 생각이 다른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열받았어. 이우찬님은 특히 존나 사랑하거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유명 패션 유튜버가 스투시와 슈프림과 이런 브랜드들을 무시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슈프림과 스투시가 왜 계속 코치 자켓을 내는데? 그거는 그쪽 감성을 아예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야. 그건 아예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코치 자켓을 어떤 디자인이 불편하거나 촌스러운 옷이다라는 의미는 나한테 뭘로 보이냐면 내가 생각했을 땐 청바지 촌스러워서 입지 마라랑 비슷한 각으로 보여는. 왜냐면 클래식이야, 클래식. 코치 자켓은 감성 자체를 똑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밖에 안 보여, 나는. 왜냐면 아까도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 형님들 요새 아메카지는 안 입으시나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다가 조금 넘어갔어요. 근데 형님들 요새 아메카지는 안 입으세요? 안 입으시나요? 자, 아메카지가 뭐예요? 아까 물어보신 분 한번 대답해봐요. 아메카지라는 게 뭐예요? 혹시 뭐 엔나스텐코처럼 바지 굉장히 올려입고 티 집어넣어입고 셔츠 집어넣어입고 굉장히 기장 짧은 자켓을 입고 바버샵 가서 머리하고 머리를 넘기는 게 아메카지예요? 아니면 워크웨어처럼 오버롤에 지잔 입고 안에다 헬리넥을 입는 게 아메카지예요? 자, 아메카지가 뭐냐? 일본이 이건 뭐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닌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일본이 아메리칸 캐주얼을 도입해서 자기네가 이제 그 옷들을 더 잘 만들어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의 아메리칸 캐주얼들이 보통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만듦새가, 왜냐하면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되게 어떤 의류로서의 미국 의류를 만들었던 것들이 아니거든. 그 사람들 정말 실생활에서 입었던 것들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을 일본화 시킨 거야. 퀄리티가 굉장히 좋게. 그러면 자, 아메카지라고 생각하는 게 꼭 3, 4, 50년대 느낌만이 아메카지다? 6, 70년대로 넘어가면 미국 문화가 아니다? 그러면 왜 프레피는 또 찾아? 프레피도 6, 7, 80년대까지 미국 대학생들 문화인데 그건 또 아메카지야? 아메카지라는 개념을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고 굉장히 포괄적인 아메리칸 캐주얼, 미국의 복싱 문화라고 이해를 해야 되거든. 그런데 코치 자켓이라고 내가 지금 얘기하고 들어간다라면 7, 80년대 미국 문화, 스케이터들과 밴드 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의류가 코치 자켓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거랑 같냐면 되게 클래식한, 뭐 요새 유행하는 시티보이 룩이라고 보자. 시티보이 룩이고 뭐 미니멀 룩이고 뭐 모던한 룩이라고 봤을 때 화이트 셔츠와 같은 거거든. 정말로. 근데 코치 자켓을 촌스러워서 안 입는 옷이라는 거는, 라는 말이 나오는 거는, 봐봐. 내가 내 생각을 얘기하자면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뭐 같냐면 문화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사람이에요. 옷만 보고 있는 거야. 문화를 가지고 이 옷을 이해하려고 한 게 아니라 문화에 대한 이해는 전무하고 그냥 옷만 보고 디테일이 없으니까 촌스럽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무지 티를 왜 사 입는 거예요? 디테일이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스투시는 완벽히 아메리칸 캐주얼 브랜드죠. 스투시는 완벽히 아메리칸 캐주얼 브랜드예요. 그 스트립 브랜드라고, 스트릿이라고 칭하는 단어는 우리나라에서 생긴 단어인 거고, 아메리칸 캐주얼이라는 거는 미국 사람들한테는 그냥 자국의 캐주얼인 거예요. 아메리칸 캐주얼이라는 단어 자체에 미국 사람들은 아메리칸 캐주얼 얘기를 하면 모르던데요. 아니, 당연하지. 자기네 캐주얼인데 그걸 누가 아메리칸 캐주얼이라고 그러면 알아. 뭐, 나한테
외국인이 와갖고 아우 코리안 캐주얼 뭐 이러면 뭐라는 거야? 당연히 그러지. 그럼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국의 문화를 다루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걸 아메리칸 캐주얼이라고 부르지 않죠. 그분들은. 예, 그건 그분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죠. 근데 어떤 게 있냐면 아메리칸 캐주얼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확실한 정의는 미국의 전반적인 문화. 전반적인 문화를 다루는 스타일을 해외에서 부르는 게 아메리칸 캐주얼인 거죠. 예. 그쪽 문화를 오마주하는 마음으로. 근데 그거를 그 문화의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의 역할을 했던 코치 자켓을 단순하게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는 제가 볼 땐 공부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분은. 예, 그분은 문화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포켓이 자켓에 포켓이 15개가 달렸다고 그 자켓만 멋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진짜 멋있는 자켓은 아무것도 없는데 멋있는 게 제일 멋있는 거야. 그렇게 만들기가 정말 힘들거든. 코치 자켓은 단순하게 옷의 만듦새, 옷의 디테일, 옷의 원단만 놓고 판단하면 되는 옷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한테 코치 자켓이 가장 많이 나오는 브랜드들을 내가 대볼까요? 자, 1번 스투시. 매 해마다 나와. 2번 슈프림. 슈프림. 3번 네이버우드. 네이버우드 항상 나오지. 코치 자켓이. 텐더로인도 나와. 그리고 텐더로인도 나오나?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카라트. 카라트도 나오고. 뭐 한노드 쪽 베이스도 많이 나오죠. 그리고 코치 자켓이 나오는 브랜드를 한번 나한테 대봐요. 뭐 챔피언은 원래 뭐 항상 나오는 트레셔, 꼼데, 꼼데, 반스, 베이프, 와쿠마리아 나오지. 와쿠마리아 나오지. 자, 코치 자켓은 어떤 류의 의류냐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정말 쉽게 내가 설명을 해줄게. 딱 와닿게. 내가 생각이 났어. 나이키 SB. 코치 자켓은 절대 이름 없는 브랜드가 낼 수가 없는 옷이에요. 왜냐하면 이름 하나만으로 의미가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옷이기 때문에. 맞지? 이름이 없는 내가 브랜드는 요거 형의 의견에 내가 검증을 하자면 내가 코치 자켓 첫 시즌부터 4년 동안 한 번도 안 빼고 냈거든? 다 안 나갔어, 씨발. 유명한 브랜드가 해야 돼. 근데 더 약오르는 게 뭔 줄 알아? 내가 무신사를 보다가 코치 자켓이 원래 안 나간다 해. 근데 어디나 잘 나간다는 거야. 봤어. 고증 하나도 안 제끼고 그래서 다 제꼈어 그냥. 다 제끼고 했는데 그 브랜드 잘 나가더라고. 그 브랜드는 이제 한국에 근데 그 브랜드가 유명 브랜드였어. 그 브랜드는 유명 브랜드였어. 자, 기본물이면 기본물일수록 어떤 브랜드가 뭔가 물건을 내기에 여러분들이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디테일을 덜어내는 작업이 가장 힘들어요. 완벽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디테일을 집어넣는 게 힘든 게 아니야, 옷은. 왜냐하면 옷은 우리가 만들고 판매를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사주는 것까지가 옷의 끝이지 나 혼자 판매를 시작했다고 해서 옷이 끝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사서 구매해주고 만족해주는 것까지가 옷의 끝이야. 근데 어떤 브랜드가 뭔가를 내기에 사람들이 사주질 않는데 그걸 내? 낼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 내 거를 조금이라도 봐달라고 디테일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거야, 옷에. 남들이랑은 다른 걸 하려고 막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 옷은. 그렇게 만들다 보면 옷이 조잡해지는 거야. 근데 디테일을 덜어내면 덜어낼수록 옷은 브랜드 네임밸류로 팔게 돼 있는 거거든. 그래서 덜어낸 옷을 낸다는 게 정말 힘들어. 그게 제일 어려운 작업이야.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자켓의 1등이 코치 자켓이야. 기본 블루종하고. 그치? 그러면 스투시, 수프림, 네이버우드 같은 브랜드밖에 그걸 못 만드는 거야.
그 정도로 어려운 옷이야. 그리고 덜어내면서 내는 멋을 도대체 누가 무시하는 거야? 옷을, 자, 여러분들 옷을 막 입어봤죠. 예. 덜어내는 게 진짜 쉬워요? 정말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거예요. 옷을 몇십 년 동안 입어오면서 가장 맞은 것 같이 느낄 때, 우리가 어릴 때, 가장 뭔가 머리에 맞은 것처럼 느낄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되게 멋있는 사람을 내가 봤는데 저 사람이 왜 멋있는지 내가 이유를 모르겠을 때였어. 저 사람이 진짜 멋있는데 와, 저 왜 멋있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 뭘 안 했을 때 멋있는 거는 멋을 막 내서 과했을 때 멋있는 거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 카라트는가 카라트는 클래스가 있는 게 아니고요. 카라트는 전통이 있죠. 전통이 있는 브랜드니까. 네. 그런 거에 가장 대표적인 옷이 코치 자켓이에요. 근데 그 코치 자켓을 그런 방식으로 얘기했다라는 거는 나는 완벽히 옷에 이해가 없는 사람이라고밖에 안 보여요. 그거는 본인의 무지를 어필한 거예요. 무지를 어필한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옷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코치 자켓 얘기해봐요. 내가 굳이 입지 않더라도 코치 자켓 잘 입는 사람 보면 되게 멋있는 것 같아 라는 말은 다 할 거예요. 네. 남자다운 느낌의 끝판이지. 그거는 조금 참 미국의 문화 같아. 중에 하나잖아. 미국의 문화는 미국은 50년대 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굉장히 보수적인 문화였어. 그리고 전쟁을 겪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이기 때문에 나라가 발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뭔가를 가지고 놀기가 쉽지 않았어. 그래서 그때 당시는 열심히 일을 하는 문화였다고. 그래서 그때까지도 워크웨어나 일하는 사람들이 평상시에 입는 의류들이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지만 70년대에 들어가면서부터 그 자식들이 즐기기 시작을 하면서 나온 문화가 밴드 문화고 스케이터들의 문화야. 그 자식들이란 말이야. 밴드 문화나 스케이터의 문화가 문화 자체가 힙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하면 자유분방함이 시작된 문화니까. 근데 그 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옷인 코치 자켓이 이런 식으로 폄하되는 걸 우린 참을 수가 없네. 코치 자켓이라는 옷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